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원격 수업 생각만 해도 참 힘든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서울부터는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원격 수업이 길어지니까 학생들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6월부터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과 링크를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올리고 학생들의 활동 결과가 거기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조금 수월해졌어요. 네, 저는 교내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툴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사례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직접 다뤄보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질문도 서로 하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연수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그 연수 강사님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관련된 분야를 공부를 해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수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된 교사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이야기 바로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내고 모두 활동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최근 과제는 여름방학 과제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감상을 아이들이 패들릿에 작성하게 하는 과제를 제출했는데 패들릿을 이용해서 제가 교사가 먼저 질문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포스트를 작성하고 자연스럽게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내용이 조금씩 발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름방학 과제는 이제 비평 글쓰기 수업을 2학기 수업하고 연결 지으려고 해서 이건 패들렛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개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구글 설문지를 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그리고 모둠 활동 때도 패들렛 한번 활용해 봤는데 주제 탐구 독서 활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한 모둠으로 같은 책을 읽고 먼저 구글 문서에서 공유 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패들렛에 또 그 결과를 정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댓글도 남기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좀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면 과학과 수업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3월 온라인 수업과 관련 없이 3월 달부터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영상 그다음에 그 노트 필기하는 방법, 네. 그리고 자기소개 만들기, 그리고 디딤 영상들을 이렇게 팀버스라는 곳을 활용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이미 준비를 시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계약이 길어지고 등교 계약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맞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 앱들을 활용을 해서 개별 활동지를 주고 그다음에 모둠 활동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연쌤처럼 패들렛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과학과다 보니까 그 실험에 대한 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PHET라는 가상실험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학습지에다 링크를 주고 학생들이 가상실험을 하고 학습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가상실험 했다가 네, 또 학습지 정리했다가 이게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 진화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둠 내에서 한 명이 실험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학습지에 있는 질문을 하면 그거대로 조작을 하고 결과를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수월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광경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수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찾아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저도 막 실험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진짜 유레카를 외치고 싶었어요. 네, 이 가상 실험실을 발견하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얘기를 들으니까 패들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네. 패들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패들렛은 장점이 좀 많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도 학생도 사용하기에 일단 편한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패들렛 안에서 사진이나 영상, 텍스트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고 파일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학생 활동 결과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패들렛이 일단 가장 좋은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입이 너무 간편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냥 Gmail만 있으면 바로 네네. 클릭하면은 가입이 가능해서 가입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다양해서 다양한 수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연쌤 말씀처럼 이미지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PDF, 그 다음에 CSV, 엑셀 파일로까지 네. 다운이 가능해서 뭐 나중에 학생들 시간대별로 어떻게 글을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뭐 PDF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료도 보셨지만 신문처럼 네, 정리도 맞아요. 되고 네. 네. 글씨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네, 보기도 너무 좋았어요. 나와요. 네, 네. 영어과 수업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이제 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는 이제 밴드에다 동영상을 이렇게 탑재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밴드와 카톡.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일단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곳에다가 자기들도 영상을 올려보게 하니까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저희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 업무에 도움을 받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도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협동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동화를 공유하면서 아이들한테 한번 발표도 해보게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학교 차원에서 플랫폼이 먼저 구축되어 있었다면 원격 수업 전환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2학기 수업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2학기 때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좀 더 비중을 높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하면서 다양한 툴들을 배우고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툴들을 배우고 했지만 결국은 사용하는 거는 적어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는 학생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학습관리, 온라인 수업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학습관리잖아요. 학습관리를 위해서라도 실시간 쌍방향의 수업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생들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수업이든 생활지도든 아이들과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좀 약간 망설인 게 있었는데 화성위 툴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수업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그래서 국어과는 또 토론 수업이나 또는 말하기 수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뭐 화면 녹화라든가 채팅 이런 기능들도 되게 유용하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2학기 때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소개도 하고 어제 저희 부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리 발표 대회를 한번 원격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했어요. 아, 네. 네. 선생님들과 함께 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함께 2학기를 꾸려가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2학기에도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수업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같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가시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reat, 대세는 블렌디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들, 화이팅! 화이팅!